와, 자기 전에 지금 보땡드림 보고 있는데 요즘 그 슈퍼카나 아니면 카니발 그 자동차들 이중주차가 엄청 욕먹고 있네. 아, 거의 글 중에 한 7, 80%가 두칸 주차 얘기예요. 두칸 주차. 큰일 났다. 나 페라리 두칸 주차 했는데 빨리 가봐야겠다. 빨리 안녕하세요. 압구정 시골집입니다. 자다 말고 막 튀어나왔는데요. 아, 카니발보다 더 큰 대형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고 아우디 R8 그리고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는 압구정 시골집은 과연 주차를 어떻게 해놨을까요? 한번 가보시죠. 아, 이렇게 주차를 해놨지. 어? R8 어디 갔지?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 벤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페라리 를 소유하고 있고 알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알파 어디 갔어? 알파는 에어컨 수리 때문에 한 달 정도 센터에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. 저는 차량이 3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차량 한 대당 추가금을 내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우고 있는데요. 다행히 지금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주차장은 굉장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은 제가 벤을 여기는 공간을 많이 놓고 페라리를 이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벤도 이쪽으로 거의 선에 맞게끔 주차해 놓은 이유는 옆에 자리가 없을 때 세우실 때 벤이 크기 때문에 편하게 세우시라고 비워놨고요. 지금 현재 페라리를 최대한 조수석 쪽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 큰 차가 지금 선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도 페라리의 운전석을 여는 데는 충분합니다. 저는 사실 약간의 병이 있어요. 제가 페라리를 몬다 그래서 뭐 슈퍼카드를 몬다 그래서 큰 차를 몬다 그래서 두칸 주차는 절대 안 했고요. 제가 혹시 두칸 주차를 한 거를 보시거나 제보하시는 분은 제가 페라리 드릴게요. 또 7777이라 또 금방 또 알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더 조심해야죠. 제가 주차를 최대한 조수석 쪽으로 붙여서 혹은 벽 쪽으로 붙여서 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. 바로 이 페라리가 그 증거인데요. 우리가 주행할 때 백미러에 상처 날 일은 진짜 없잖아요. 주차할 때나 이렇게 긁혀가지고 상처나면 모를까. 그래서 제 페라리를 보면 제가 주차하다가 이렇게 긁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로 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잘 보이나 이게?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요,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밝지는 않은데 운전석 쪽은 살짝 긁힌 그런 스크래치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집니다. 이 큰 차량도 마찬가지예요. 이 큰 차량은 후방 카메라도 없고 뭐 특별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또 막 타는 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차하다가 긁힌 상처가 확연히 백미러에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건 많이 긁혔네. 그래서 사실 압구정 시골집 슈퍼카를 두 칸 주차한다는 어그로는 거짓말이고요. 압구정 시골집이 평상시에도 벽 쪽에 되게 많이 붙여서 주차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압구정 시골지가 평소에 두칸 주차를 안 하고 벽에다가 붙여서 주차를 한다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. 여기 기스들이.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자동차 커뮤니티에 보면은 슈퍼카나 아니면 큰 차량들 그리고 개념 없는 여러 가지 차량들의 차종에 상관없이 두칸 주차를 하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압구정 시골지가 나는 슈퍼카를 타고 큰 차를 탐해도 나는 두 칸 주차를 하지 않아 라고 거드름 피우는 영상이 아니고요. 요즘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은 차량을 소유하듯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들이 많은데 어느 한 차량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두 칸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엔 내 이웃이 주차를 못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. 이제는 두 칸 주차하면 사람들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개념 없다라고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욕도 먹고요. 차도 못 끌고 다닙니다.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주차 연습을 하시고 두 칸 주차 절대 하지 맙시다. 감사합니다. 자다 나와서 뭐 하는 거야?